자, 여러분들이 클래스 카드에서 여러분들이 아는 단어와 모르는 단어 구분하는 방법을 쓰지 않고 있어서 학습하는데 쓸모없는 시간을 낭비하는 것 같아서 학습하는 요령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금 하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암기, 리콜, 스펠, 그리고 매칭, 테스트를 모두 끝냈을 때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단어를 읽고 뜻을 말합니다. 이때 단어를 읽고 뜻을 말하는데 실패했으면 옆에 별표를 누른 겁니다. Examination, 시험. Examination. Flee, 벼룩. Flee. Six, 육. Six. Worry, 걱정하다. Worry. Health, 뭐더라? Health. 이런 경우에 별표로 합니다. Beggar, 뭐더라? 별표. Beggar. Wild, 야생의. Wild. Curse, 뭐더라? 저주하다죠? Curse. Note, Note. 메모, 적어두다. Dad, 아빠. Dad. Coach, 코치. Coach. Almost, 거의. Almost. Train, 기차, 훈련하다. Train. Remote. 뭐더라? 이런 경우에 별표를 합니다. Remote, 멀리 떨어져 있는. Remote. Sharp, 날카로운. Sharp. Rate, 등급을 매기다. 자, 자기가 먼저 읽고 뜻을 말하는데 성공하면, Rate. 먼저 뜻을 먼저 말하고 나서 뒤집는 겁니다. Pilot, 조종사. Pilot. Fit, 맞다, 들어맞다. Fit. 오케이. Puzzle, 퀴즈. Puzzle. Classical, 뭐 고전의. Classical. 자, 이런 다음에 다시 올라가서 이번에는 뜻을 보고 영어를 말합니다. 이때 실패해도 별표를 합니다. 시험 조사, 기억이 안 나. Examination. 벼룩, flee. Flee. Six, 6. Six. 걱정하다, 걱정시키다, worry. Worry. 건강, 이거는 나중에 다시, 요거 두 개는 아까 전에 틀렸기 때문에 별표. 야생의, 읽을 때 뜻이 생각나는데, 한글 보고 영어가 생각 안 나면 다시 별표를 합니다. Coach, 그리고, Wild, 입죠. 그 다음에, 아빠, dad, Dad, coach, Coach, almost, Almost, train, Train, remote, sharp, Sharp, rate, Rate, pilot, Pilot, puzzle, Puzzle, classical. Classical.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한글 보고 뜻을 몰랐거나, 한글 보고 영어를 몰랐거나, 영어를 보고 뜻을 몰랐던 것들이 이렇게 모아집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번에 학습할 때는, 이렇게 해서, 중요 카드 학습에 모아서 학습을 하고, 이것이 모두 없어지면, 여러분들 제대로 학습했다고 볼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면 되겠습니다.